인생이 아니고 자기 관리 아니겠습니까? 전문 관리사의 목욕 마사지를 통해 운동 후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건 물론 더욱 빛나는 외모를 만들어줍니다. 아이 시원해. 역시 아빠들밖에 없어요. 아 이쪽에 목 쪽에. 아 고마워요. 먹는 것 하나도 다른 말들과는 비교 불가. 매니피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황금 비율이 따로 있다는데요. 네. 아니 그냥 일반 사료랑 똑같네 라는 생각은 금물. 몸에 좋은 견과류도 듬뿍 넣습니다. 여기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넣는 관리사. 아니 그건 뭔가요? 야, 그럼 영양제인가요? 홍삼가루. 그거 아니 말하는 거 영양제. 저도 홍삼 못 먹어봤는데. 네, 섞어가지고. 영양제. 말도 비싸지만 일단 지금 힘을 쓸 때잖아요. 힘을 쓸 때요? 네.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고영양을 많이 줘야 돼요. 고열량이다 보니 혹시나 살이 찌지 않을까 매일 먹이의 양을 체크한다는데요. 매니피가 하루에 먹는 먹이의 양만 약 1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 생생정보통이기에 가능한 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매니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컨디션의 문제는 입에 맞나봐요.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매니피가 체력관리에 힘쓰고 있는 한편 암말들도 매니피의 짝이 되기 위해서 저마다 준비 한창입니다. 오늘을 기다렸어. 내 백호 같은 피부 어때요? 블루 판타지. 제거를 여자 맨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섹시해야지. 나를 선택해요. 야 좋아 보이네요 암말들도. 내 매력 포인트는 찰랑이는 머릿결이에요. 오늘 매니피의 간택을 받을 암말은 과연 바로 블루 판타지. 그러나 선택받았다고 바로 교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초음파 검사와 촉진을 통해 교배가 가능한 자궁 상태인지를 체크합니다. 매니피의 짝이 되는 법 까다롭죠? 교배할 두두는 한 1400두가 있어요. 네. 그중에 간택이 되는 게 91두니까 한 6% 어떤 기준일까요? 상위 6%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 내가 바로 상위 6%이든 최고의 씨앗 말이야. 몸 상태가 좋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으며 신방으로 향하는 씨앗 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국내 최고의 시순말과 씨앗말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그런데 누구냐는? 네? 매니피가 네 순간이 아닌데? 아니 남의 신방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왜 이래? 어딜? 아 저는 시정마예요. 저는 매니피 하기 전에 와서 이제 갈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보시려고 그러시면 돼요. 원한 교배를 위한 분위기 메이커였네요. 암말이 교배하기 좋게 기분을 띄워놓은 후에 퇴장하는 시정마. 저기요 빨리 와. 아 이제 매니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준비가 되면 이제 오는 거예요.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시수말기의 황제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위풍당당 신방으로 향하는 매니피. 좋아하셔 보이는데 좀 다르네요. 할 때 사랑 오래 기다렸지. 아 좋아. 아 몰라 부끄러워요. 두근반 세근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하트철이 천둥. 이거 무슨 영상이야? 이거 무슨 영상이야? 유사히 교배를 마치자마자 수의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교배를 끝낸 매니피의 정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서군요. 공도도 보고 활력도 보고 그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나오면은 다시 이제 아 지금 방금 사정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그렇지까지 다시 재교배가 들어가죠. 오 철저하군요. 다행히 이번 교배는 성공입니다. 매니피 고생했어. 힘들었을 매니피의 기운을 북돋아줄 영양식도 잊지 않고 챙겨줍니다. 천천히 목처지를 돌며 휴식을 취하는 매니피. 최고의 시순말로서 제 몫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남자다 너 살아있네. 사색을 즐기며 쉬는 줄 알았는데 매니피 시선이 머무는 곳은 또 다른 낱말. 매니피를 유혹하는 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매니피 팔자가 좋네요.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은 매니피. 인기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최고의 경주마를 낳기 위한 시순말 매니피 합방은 6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6월까지 쭉 전성기네.